이거 되게 어려워요. 요거를 잘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그걸까지 알아야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뭐냐면은 장점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단점을 없애는 교육이거든요. 이 아이는 누구지? 하는 물음표가 나오게 만드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줘야 돼? 부모가 해줘야 돼. 자, 외향과 내향이에요. 이랑 아이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다 헷갈려. 내향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림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야? 아, 좋다. 아, 싫다. 물어봐. 왜 싫어? 몰라? 몰라. 그냥 내가 좋아. 이게 내향형이야. 내가 좋으면 이 모든 이유가 필요 없죠. 근데 외향형은 내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 미술은 뭐 고대에 무슨 미술로서 어디를 하고 저기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그림이 하고 나서 신문에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에서 뭐라고 했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야. 좋은 거지. 아,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 사람은 이 정보를 받아들여. 근데 이 사람은 누가 그렸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죠. 근데 이 내향성인 사람을 내성적인 사람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래 놓고는 너 아이니? 그러면 넌 네 주장을 얘기를 잘 못하겠네. 누구보다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는 그 정보를 이 사람 왜 받아들여? 객관적으로 내 생각이 옳은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형은 뭐냐면은 밖에서 보는 나가 되게 중요해요.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저 사람. 아이인 사람들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난 모르겠고,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인 사람들이 갇혀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내성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 있어요.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북적북적거리고 사람들이 대화하고 막 떠들고 막 이런 데서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정보 되게 중요한 거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조용히 아니면 조용히 사색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할 때 이 사람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향적인 남편과 외향적인 여자가 만나면 여보 쇼핑 가자. 나 좀 쉬자. 여행 가자. 나 좀 쉬자. 아니 여행이 쉬는 거잖아. 나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데 쓰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라서 자기 시간이 필요하구나. 애들하고 같이 가서 놀다 올 테니까 너는 쉬어. 배려인데. 너는 아이형이라서 안 가냐? 이렇게 되는 거야. 너는 아이형이니까 너는 여행을 안 가네.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는 데만 쓰는 거야. 여행 가서도 협상을 할 수 있잖아. 나 그러면은 여행 가서 여기 즐기는 동안 당신은 커피숍에서 좀 쉬어. 내가 당신한테 시간을 줄게. 아, 나는 TV 보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행 가서 당신은 TV나 봐. 거기까지만 같이 가자. 그런데 이제 얘기하지. 애들은 어쩌고 아빠가 없는 애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압박을 하죠. 그럼 이 사람은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 쉬는 거야. 이 사람 안 엄청 쉰 거야. 이 사람은 쉰 거야. 완전 쉰 거지. 여행 다니면서 자기가 놀고. 이제 모임에 나갔어요. 이 사람은 모임에 나가는 게 뭐예요? 일이에요. 이 사람은 즐기는 거지. 이 사람이 모임에 나가서 활발하지 않을까요? 활발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안 활발해도 여기서 떠드는 애들 보면서 저 새끼 저렇게 노는구나 하면서 이게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안 되니까 자꾸 뭘 하게 돼요? 이렇게 정해놓고 이 사람을 규정하는 데다. 그래서 이제 객체를 생각을 한다. 주체적이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을 항상 보고 이 사람은 자기 주관적인 거를 항상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음악이 좋다. 그러면은 외향성의 음악은 뭐라 그래요? 음악가가 어떤 사람이냐? 쇼팽이냐? 베토벤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은. 그다음에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면은 야, 오늘 콘서트 가자 하면 어떤 사람인데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했냐? 이런 거 평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좋아. 갔어.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제 간 콘서트 그거 뭐니? 그러면은 몰라? 너무 좋았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어보지. 야, 평론가들이 뭐라 그러는데? 모르지? 언제 나온 음악이니? 몰라. 그 사람 좋아한다면서 너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네. 그게 뭘 좋아하는 거야? 이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평가고. 얘는 야, 너 그 음악이 어땠니? 말이야, 뭐 베토벤이 지은 거라는데 뭐 이렇대. 아니, 그거는 말고 너는 어땠냐고. 아니, 그게 평론가들이 다 좋다고 하더라. 야, 참 좋더라. 아니, 네 느낌을 얘기하라고 못해. 그러면 이 사람 뭐라? 너는 음악 왜 들어갔냐? 이러는 거지. 너 음악 좋아해? 그거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너 거기 간 거는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한 거지? 시석에 앉은 너가 좋은 거지? 응. 나는 시석에 앉았는데 너 음악이 좋더라. 얘는 시석에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갔으니
뭐 해야 돼? 로얄이나 S는 가야지. 이게 이제 성향이거든. 근데 이 성향을 가지고 이제 뭐 해? 재단하는 거지. 너는 시석, 음악 좋아한다는 놈이 시석에 가 있니? 바보 같은 놈이라고. 남편이 이런 거야. 야, 어차피 음악 들리는 게 단데. 그냥 시석 싼 데 가서 듣자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해? 어? 야, 가서 유명한 사람인데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이 사람은 기자 얼굴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싸우는 거야.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인 사람을 E라는 사람은 어떻게 다뤄줘야 되냐면은 이 사람을 휴식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휴식시켜줘야 돼요? 동굴에 들어가서 네 혼자 좀 놀다 와. 한 2시간 놀다 와. 뭐 PC방이라도 가든지 뭐 노래방을 가든지 뭐 그냥 친구들이랑 친구들은 안 만날 건데 하여튼 뭐 네 혼자 있어? 아니면은 야 너 혼자 집에서 TV나 봐라. 나 그러면 애들하고 같이 놀고 올게. 아이인 사람 둘이 있으면 어떻게 돼?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하다가 갑자기 야 배고프다 그럼 밥 먹자 그러고 같이 나가서 밥 먹고 들어와서 또 지가 보고 싶은 책 보고 지가 보고 싶은 유튜브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뭔 재미로 살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휴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야 이번 주 휴가 어떻게 할래? 야 저기 가자 여기 가자. 이게 휴식이야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여행 갔잖아요? 그럼 그거 가는 걸로 중. 그냥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나 부산 갔어. 나 파리 갔다. 파리에 뭐가 있는데? 몰라. 파리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파리를 난 갔다 왔다. 파리 갔다 온 나는 어떠니? 그러면 파리 같은 데도 갔다 오고 이제 외향형끼리 만나면 야 어떻게 파리 같은 데 갔다 왔냐? 이게 대답이고 얘는 그 파리 가서 뭐 했는데? 뭐 에펠탑 봤다. 에펠탑 너만 가서 경험한 거 있니? 그러면은 뭐 없어. 뭐 먹었는데? 그러면 달팽이 요리. 아니 달팽이 요리 말고 딴 건 없어. 뭐 없어. 그냥 패키지 여행 가도 얘는 좋아. 얘는 패키지 여행이 마음에 안 들어. 풀빌라를 가도 얘는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이걸 무시하고 외향적은 되게 밝고 내향성은 되게 어둡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엉터리죠. 요거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ISTFJ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파란 거하고 빨간 거를 먼저 봐야 돼요. 안에 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향성이고요. 이 사람은 판단 기능이 더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인식이고 이게 판단이에요. 인식이고 판단.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내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냐고. 아이기 때문에 이 판단 기능이 밖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판단 기능이. 이거 되게 어려워요. 요거를 잘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러니까 요거 세팅을 하시는 법을 알아요. 그러면 J잖아요? J가 뭐라고요? 어디로 가야 돼? 밖으로 가야 돼. 밖으로. 밖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나이프를 놨대요. 그렇죠? 그다음 아니 나머지 인식 기능을 어디다 놨어요? 여기 안에다 놓는 거지. 근데 얘가 무슨 기능이야? 아이잖아. 현재 얘는 아이야. 이게 주기능인 거야. 이 사람의 생각의 큰 영역은 S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만 갖고 안 되니까 밖하고 의사소통은 뭘로 해? F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안에 있는 SI가 되고 얘는 FE가 되는 거야. 주기능이 뭐예요? SI가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본인 것도 알고 계시면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뭘 갖고 사냐. 이거를 안 하니까 자꾸 거기 나와 있는 16가지의 사람의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거거든. 이걸 갖고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이제 내가 왜 I 성향인가? 내가 왜 E 성향인가? 내가 왜 이런 걸 좋아하는가? 그래서 MBTI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뀐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낙인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그게 왜 가장 좋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프리하거든. 모든 거에서 그때가 가장 이의 성향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요즘은 그것도 많이 억압이 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정도로 아는 사람이 이 나라에 드뭅니다. MBTI를 저만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주기능이야.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냐가 아니라 여기에서 주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제3기능, 열등기능이 있어요. 그걸까지 알아야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안다고. 이게 INTJ인데 똑같이 하면은 이게 1기능이고 이게 2기능이고 3기능이고 4기능이에요. 이게 뭐 하냐면은 직관적으로 생각이 엄청 깊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공부할 때 내가 머릿속에서 짜맞추지 않는 거가 기억이 안 남아. 그래서 암기가 안 돼요. 되게 힘듭니다. 암기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T는 뭐냐면 남한테 설명할 때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객관화 시켜가지고 이론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안에서 정리 안 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감정 기능이 되게 약하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럴 때는 되게 차분한데 감정을 잘 못 다룬다니까. 되게 약해요. 그래서 버럭버럭 할 때가 있어. 내 의도치 않게 막 폭발할 때가 있어. 폭발하면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리고 디테일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못 봐줘요. 아이들도 어떻게 보냐면은 뭐가 부족하니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살아있으면 잘 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학교에서 준비물 보고 너네는 너 이거 챙겼냐 안 챙겼냐 이렇게 점검을 못 해요. 그냥 챙겼냐 안 챙겼냐 챙겼어요. 왕 챙겼나 보다. 그래서 가서 혼났어. 혼나가 오면은 혼났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혼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한 거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의 열악한 부분이 이게 강하면은 그림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더 깊고 이게 옅으면 옅을수록 이것도 저기 터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옅을수록 뭐가 안 돼요? 장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뭐냐면은 장점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단점을 없애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되냐면 이 아이는 누구지? 하는 물음표가 나오게 만드는 교육이란 말이야. 그걸 누가 해줘야 돼? 부모가 해줘야 돼. 아이가 즐거워하고 잘하는 거를 해줘야 이 기능이 확 큽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뛰어나니까 이거 부분이 약했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거를 어떻게든지 보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휴식할 때 이런 거 채우는 일들을 좀 해줍니다. 근데 이걸 또 너무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바라볼 때는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이게 약하겠구나 그건 내가 대비해줄게 하고 조용히 대비해준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해줘야지. 문제도 없는데 가서 넌 이건 부족할 것이야 이러면은 이제 애가 거부감만 오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기능이기 때문에 요거를 대상으로 요거를 보시면 돼요.